몇 가지 무사히 마치고 드디어 D-Day 아침이 밝았다. 입맛 까다롭고 환경변화에 예민한 판다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대나무 도시락. 오우, 이건 또 뭐예요? 피임제는 기내식으로 판다에게 주를 먹입니다. 아하, 여행에 빠질 수 없는 죽순 기내식까지 준비 끝! 그렇게 부푼 꿈과 기대를 한 몸에 받은 보물 커플. 무사히 한 달간의 검역을 마치고 마침내 오늘 중국을 떠난다. 한국 땅에서 잘 적응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비자를 선물 받고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는 성대한 환송식까지 열리고 세계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특수조작된 이동 케이지로 옮겨지는 보물 커플. 보다 안전한 이송을 위해서 수십 명의 보디가드의 호의를 받으며 마침내 공항으로 출발하는데, 귀하신 몸 가시는 길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현지 경찰들이 앞장서 판다 커플을 실은 무진동 차량을 공항으로 이끌었다. 아이바오, 러바오, 판다 커플만을 위한 특별 전용기에 특수 설계된 중장비까지 총동원된 그야말로 역대급 초특급 수송 작전. 그리고 마침내 지난 3월 3일 역사의 길이 남을 국빈 판다 커플이 이 땅 대한민국에 왔다. 한국에서 보물 커플이 머물 보금자리는 판다들이 가장 살기 좋다는 그들의 고향 중국 스촨성 판다기지의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존하는 데 주력했다. 지금 내부도 그렇고 외부도 그렇고 판다가 살아가는 환경을 그대로 맞추려고 노력을 했어요. 두꺼운 털 때문에 더위에 약한 판다가 사시사철 자유롭게 뛰놀 수 있도록 꾸며진 초호화 펜트하우스. 과연 보물 커플은 이곳에 무사히 적응해 한국 생활을 즐길 수 있을까? 보물 커플을 맞이하기 위한 마지막 점검. 판다가 더위를 굉장히 싫어해요. 판다가 좋아할 만한 장소가 어딘지를 지금 선별을 해보는 거예요. 판다가 가장 좋아하는 최적의 온도의 위치가 어딘지 확인하고, 자, 입맛 까다로운 판다를 위해 야 최상급 대나무도 공수 완료. 아, 일주일에 두 번씩 들어오고요. 경남 하동에서 판다들이 좋아하는 온도를 가리킨 두 곳을 선점해 대나무를 나눠 놓아주기로 했다. 자, 이로써 모든 준비는 끝. 과연 보물 커플은 이곳을 마음에 들어 할까? 난 마음에 드는데. 이제 오늘은 3월 3일 날 판다가 와서 검역을 마치고 운동장으로, 전시장으로 처음 나온 날이에요.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러바오 먼저 문 열어줘요. 먼저 성격 좋은 러바오부터 입장. 이야, 눈앞에 펼쳐진 처음 보는 곳에 두려움 반 설레임 반 섞인 표정인데. 이제 오빠, 오빠, 자주상 하자, 무자상.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자 안심인지 그제야 곳곳을 탐색하기 시작하는 러바오. 차가워. 지상 탐색을 마치고 폭포까지 들어가는데 왜 뭐가 자꾸 나와? 거기서 계속 나와. 어? 꽤나 마음에 들었는지 딱 붙어 앉아서는 뭐 하는 거야? 비대하니?